많은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선거 패배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. 뉴스 감찰 무마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? 스펙포마시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책이 발간되자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조비어 천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으며 온갖 국가를 망쳐놓는데 앞장섰던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촛불시민 개혁사라고 말을 했습니다. 여당 대권 주자들의 수준이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회초리 주셨는데 그 회초리 맞고 우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반성할 지점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. 저는 돌아봐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주장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